안녕하세요. 저는 소박한 자유맘입니다. 정말 하고 싶었던 분갈이, 흙놀이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하게 되었답니다. 오늘 제가 데려온 요 아이는 이름이 파랑새예요. 이름이 파랑새인 만큼 파릇파릇하니 예쁘죠?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요 양이분에다가 요 파랑새를 한번 심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답니다. 파랑새는 우리 다육맘미들이 다 좋아하는 아이예요. 누구나 할것 없이 굉장히 좋아해서 다들 품고 계시는데 저는 이제서야 이 아이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답니다. 토동이네 그렇게 그 묘지에 있는데 이 아이가 파랑새인지도 몰랐어요. 이 아이를 보고 너무 예뻐서 사장님 이 아이 뭐예요? 했더니 파랑새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요? 이 파랑새예요? 제가 정말 파랑새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. 이 아이들 데려갈게요. 했더니. 그래서 제가 망설임 없이 이 아이들을 데려왔어요. 그래서 이 파랑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, 사장님, 이 파랑새 어떤 아이예요? 하고 여쭤보았죠? 그랬더니 사장님 말씀해 주시기를, 이 파랑새는 라오이라는 다육이와 멀로라는 다육이의 교배종이라고 합니다. 라오이와 멀로 굉장히 예쁘거든요. 저는 멀로, 오렌지 멀로 정말 환장합니다. 너무 예뻐서. 그래서 이 파랑새는 아주 병충해에도 강하고, 쉽게 물르지도 않고, 아무튼 굉장히 키우기가 수월한 아이라고 하네요. 그리고 습기에 굉장히 또 강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또 그러면 물을 좋아한다는 아이잖아요. 이 아이는 해를 좋아해서 햇빛에다 놓아야 된다고 하시네요.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는데도 요 파랑새는 그 노지에서 햇빛 그냥 받고 가림막 없이 이렇게 키웠는데도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송곳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파랑새는 햇빛에 강하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. 오늘 파랑새를 심을 흙이에요. 요 흙으로 파랑새를 심어 놓으면 우리 파랑새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랄까 굉장히 기대됩니다. 한번 보세요. 정말 흙이 정말 맛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죠? 요거로 한번 파랑새를 심어 보겠습니다. 그래서 요 파랑새를 요 양이분에다가 맨 밑에 붉은 마사토를 깔고 그 위에 소리 마사를 좀 살짝 덮어주고 오로지 토동이네 흙으로만 이렇게 심어줍니다. 다른 거 일절 섞지 않고 요 토동이네 흙으로만 이렇게 심어줍니다. 그럼 다육이들이 굉장히 튼실하게 예쁘게 잘 자란답니다. 그리고 요 파랑새는 햇빛을 보지 않으면 앞치마를 들듯이 입장이 다 밑으로 내려와서 보기 흉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꼭이 아이는 햇빛에다가 놓아주는 그거를 꼭 기억하고 이 아이를 심어서 햇빛에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, 파랑새 하면 이 아이가 파랑새일 것 같잖아요. 근데 이 아이는 특이하게도 이름은 파랑새지만 가을이 되면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든다고 하네요. 정말 파랑새라서 저도 이 아이는 파랑새일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정말 유튜버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. 파랑새를. 정말 그 빨갛게 물든 모습이 너무 환상적이고 너무 예뻤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 정말 기대돼요. 그리고 저는 요 다육이들을 심을 때 막대기나 꼬챙이로 이렇게 콕콕콕콕 찔러주면서 다지는 게 아니라 저 어떤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. 다육이 심을 때 절대 이렇게 콕콕콕 찧어주지 말고 흔들어주면서 톡톡톡톡 두들겨주고 바닥에다 놓고 콩콩콩콕 이렇게 다져지면 뿌리도 밑으로 잘 내려가고 다육이에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난 후부터는 저는 이렇게 콕콕콕 찔러주지 않고 이렇게 흔들 이렇게 톡톡톡톡 두들겨주고 바닥에 콩콩 이렇게 하면서 다지면서 이렇게 흙으로 심어주고 있답니다.
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? 양이 분에 파랑새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톡톡톡톡 두들겨주고 하분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? 정말 예뻐요. 저만 예뻐요? 우리 님들 보실 때도 정말 예쁘죠? 오늘 이렇게 심은 아이들이에요. 파랑새 다 이렇게 함께 심어보고 싶었지만 아직은 얼굴이 다 크다 보니까 다 모아서 심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따로 심었답니다. 이제 이 아이들 이제 좀 잦아지면 얼굴이 작아지잖아요. 그러면 저기 가운데 있는 분에다가 합식을 할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모님들께 팁을 하나 드릴게요. 이렇게 합식을 할 때는 짝수가 아닌 홀수를 심어야 더욱 예쁘답니다. 짝수를 심지 마시고 항상 홀수로 데려다가 이렇게 함께 심어보세요. 짝수보다 홀수가 훨씬 보기도 좋고 예쁘답니다. 우리 파랑새 정말 하나같이 다 예쁘죠? 이 아이들이 빨갛게 물들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되고 그 모습을 생각하니까 너무 지금 잠깐 설레기도 하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고모님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또 안전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.